서울에 거의 89년 동안 살았는데도 사실은 여기를 못 와봤습니다. 이 정릉입니다. 정릉. 예, 정릉에 왔는데 예, 지금이 오후 4시 한반 됐어요. 이제 좀 있으면 6시까지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무가 좋은데. 정릉. 이것도 세계 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죠. 정릉 숲길이 있어요. 사색의 공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사색의 공간. 서울 숲쉼표. 거리가 관람할 길, 제시 산책로가 2.5km나 되네. 어이구. 표 파는 데고. 그렇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고요하고 좋네요. 아, 여기 이 바위가 언제 건지 대단하네, 이 바위. 바위가 뭐 상당히. 와, 이 바위가 입구에 바위가 또 이렇게 있는 거 처음 봤네. 이렇게 있습니다. 조용하네요. 자, 그럼 슬슬 들어볼까요? 이게 제실입니다. 제실 있고. 그러면 어떻게 갔느냐 하면 현재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 정릉 한번 둘러보고 이 둘레길을 따라서 쭉한 바퀴 돌겠습니다. 여기 2.5km라고 합니다. 아, 꽃 이쁘네. 꽃 이뻐요. 제실, 제사 지낼 때 하는 제실이 있구만, 있구만. 제실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 석조, 축조가 아주 잘돼 있네. 석조, 축조가 잘돼 있어. 와, 이 나무는 뭐, 한몇년 돼서 이 나무는 뭐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제실을 들어가 봅시다. 제실도 조용합니다. 제실. 제사 지낼 때 준비하는 곳이죠. 제실은. 나무가 아주 울창합니다. 저 나무 울창한 거 보세요.
서울에 살면서 정릉도 아직 와보지 못한 분들이 아마 몇 분 계실 것 같아. 자,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참 아름답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죠? 아, 정말 나무가 아름다워요. 자, 제 힐을 뒤로 하고, 자, 그럼 눈을 한번 보고 산책길로 나가겠습니다. 2.5km면 뭐 산책길이 보통이 아닙니다. 거의 사람들이 방문을 낮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한 사람도 못 봤어. 한 사람 좀 들어오네. 들어왔어. 자, 가봅시다. 서울 정릉 종합 안내. 그림에 큰 게 있죠. 여기 능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봤던 제실, 정문이 이쪽에 있고, 관리소, 수락관, 한산문수, 정릉을 보고 요 한 바퀴 숲길로 한번 쭉 이렇게 걸어보겠습니다. 서울 정릉은 태조 왕의 둘째 왕비 선신덕 황강씨의 능이라고 그러는구만. 산책길도 아주 좋은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아까 한 사람만 보이고, 그 다음엔 나밖에 없어요. 어이, 참. 얼마나 조용하고 좋아요. 이 까치가 있네. 까치 소리 들리지. 내 발소리 밖에 안 들리죠. 홍사들물. 능침출입금지. 능침출입금지. 능침출입금지가 무슨 얘기예요? 아, 여기 안에. 아, 이 안 위에. 아, 물을 거의 못 올라가지. 아하, 그렇구나. 자, 여기가 이제 두 개 길 있습니다. 어로 제향을 들어오는 왕만 걷는 길이 있고, 향료 제향시 향과 충문을 들고 가는 길이다. 이게 요 길이. 와, 이 눈은 꽤 높게 해놨네. 그래, 저긴, 와, 이렇게 높게 산호 중턱에다 해놨어.
저게 능위, 능위가 한 50m 될 것 같아요. 여기 능입니다. 능비석 보이죠? 능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물을 호수로 물도 주고 있네. 삶이 앉아 있긴 있구나. 자, 여기서 이제 최대로 능을 가깝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한번 주밍 해볼게요. 주밍, 야, 이렇게 돼 있네. 능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그래. 저 능 위에 있는 저게 맨 위에가 뭔가 저게. 아, 사냥 코끼리, 코끼리는 아니고 원숭인가? 와. 여기에 이제 비석 대한제국 현덕 강우 묘 정릉이라고 써있네. 여기서는 능이 높아가지고 능이 안 보이는구만. 단청은 해놓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깨끗한데요, 단청이. 여기서 봅시다. 자, 맞고 곡간, 곡간. 아, 여기는 옛날 침대했던 사람들이 있던 수납장이구나. 수복방, 수복방이라고 돼 있네. 수복방은 능에서 화재나 부정한 일이 안도록 지키는 수복이 근무하는 곳이다. 개울 쪽으로 가봐야 되겠네. 산책 넘어도. 헬로, 네. How about to think of a royal Dumbo here? It's not the prince Dumbo. It's princess Dumbo. Princess, yeah, yeah. Princess, you know where? Yeah. Are you from Italy? Italy. Yeah. I have been here 15 years ago. Milano, Venezia, five places. Rome. I took a chance to performance of ballet Swan Lake from. Milano, Dita. I pay too much, huh? Yeah,
Oh, thank you. Have a good day, wa? Yeah. 저 할머니들 인터뷰 하시겠어요? 인터뷰. 그렇죠. 인터뷰 안 하시겠지.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아, 여기 나무도 꽤 이 큰 거 보니까 이 오래된 게 오래됐어요. 이 나무가 이 이거 이제 보여줄게. 아, 뿌리서부터 대단해 이게 나무가. 와. 좋은데 숲이 많아서 서울에 이런 거 있는 걸 우리가 참 이제야 와보니 참 세월 무상하구만. 덥긴 덥구나 날씨가. 아, 사료도 여기 한번 안 왔으니. 왜요, 왜요, 왜요? 굿차. Circle tree here. Yeah. I must regret to arrive in Seoul because I haven't been here about 89 years ago. Wow. So beautiful place, huh? You see a green grass over there? Wow. I take a little, take walk with the circle. 자, 그럼 이제 둘레길 한번 가볼까요? 예, 둘레길. 좋습니다. 둘레길이 저 옆으로도 올라가고 밑으로도 올라가는데 아주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 보세요. 네, 밤에도 불이 비치게 태양광 라이트를 설치했구만. 자, 이게 둘레길 스타트메인데 가봅시다. 오, 중간 둘레길이구나 이게. 그럼 여기 둘레길을 어디로 가? 여기 못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저 앞으로 가볼까? 둘레길을. 오케이. 가보지. 이 관리소. 둘레길은 저 위쪽에서 나가는 모양이다. 대천도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꽤 오겠는데. 둘레길이. 어이, 아까도 지금 여기 바위가 이렇게 많어, 이 산이.
둘레길을 어떻게 가느냐 하면, 오, 여기로 가는 거예요, 둘레길이. 둘레길 다시 내려와서 둘레길로 가야 되겠네. 그러면은 둘레길이 여기로 해서 여기로 가나, 아까의 둘레길이 제실에서, 아, 제실에서 바로 옆길로 둘레길이 있네. 제실에서 옆길이 둘레길이야. 좋네, 바로. 둘레길 가봐야 되겠네. 올라가는 길이 제실 옆에 있구나. 자, 둘레길 가봅시다. 둘레길이 제실 쪽에서 가보면 되는구나. 자, 둘레길 살살 올라가 봅시다. 둘레길이 정말 좋은데요. 아, 정말 둘레길 숲이 우거졌네. 이거 봐, 이거 봐. 아, 이 계곡에 물만 흘러내려오면 뭐 기가 막히겠는데. 매트도 깔려 있고, 그냥 아주 우거지네, 우거져. 어이, 새소리도, 허허, 좋다. 야, 울창하네. 울창해. 야, 저 사이로 제실 보이지? 제실? 제실. 지금 스타트 현대가 저쪽이죠. 여기 아주 이 바위도 있고, 이 산에 바위가 그렇게 많네. 이 바위가 굉장히 큰데? 와, 이 바위 봐. 이 바위. 여기 전부 바위가 엄청 크네. 온 길. 저좀 바이산이네. 여기가 정릉이 보니까 바이산이야. 둘레길이 이제 계단이 되어 있구나. 계단으로 올라가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계단이 되어 있네. 쭉 잘 해놨네. 나 계단에 있는 또 능에 둘레길은 처음 왔어. 아, 능을 내가 서울이나 이 주변 능은 거의 다 가봤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아기지 않는 능은 또 처음 보네. 산책길도 아주 두 질인데, 하나 2.5고 하나는 2.0인 모양인데, 이 지금 2.0 산책길 가까운 앞 산책길로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계단도 있나? 능에 이렇게 계단 만들었는데 봤어요? 없죠. 능에 계단이 있네. 아, 나 이거. 물 가파르니까. 그리고 여기 내가 와보니까 이 정릉이, 그 황후의 능이 꽤 높아요. 딴 데 그렇게 높지 않은데 여기 상당히 높구만. 부채꽃도 있네. 부채꽃. 요 부채꽃 이쁘죠?
돼 있어. 우체꽃, 요 부채꽃, 요 부채꽃. 계단이, 나무 계단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지 오래되지 않은 모양인데, 계단이 이렇게 있네. 그 참, 잘 해놨네. 이제 저쪽이 능 쪽이죠. 이 둘레길 정말 좋네. 이게 뭐, 먼 산에 갈 필요 없이 이 둘레길로 이렇게 걸어도 좋겠는데, 이거 봐요. 예상외로 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이, 큰 돌이 이렇게 전부 있어요. 이거 봐요, 돌. 아이고. 전부 돌이야. 아이. 전부 암벽이네. 산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쭉 있고, 여기 봐, 여기 돌, 벌써 또 돌, 이 바위, 허허. 이 바위 봐, 여기도. 바위가 어마어마해요. 중간중간에 휴식 벤치도 있고. 이거 잘 해놨네, 정말. 능이 원래 높으니까 능 뒤에 둘레길을 만들어 놨는데 아주 제대로 만들어 놨구만. 이 조용한데 또 여기 새소리가 아주 어울리는구만요. 나무도 꽤 많아요. 근데 나무가 잡종나무 같기도 하고 니키다나무 송도 보이는데, 하나 좋은 건 이 길이 전부 매트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가서 이거는 연못인가? 아닌데. 여기 쉼터가 있네. 쉼터도 있네. 저기 바위 계단이네. 저쪽에서 눈을 볼 수 있겠구나. 여기가 협곡인데. 여기 물. 저기 물이 많으면 폭포가 되네. 맞아, 이거 폭포. 이 나무에 이파리 열린 거 봐. 저리 감탄이 절로 나네. 이 시내나 이 일산 외곽의 산능한지 능 이렇게 된 데는 못 봤는데,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기 돌계단. 돌계단은 꽤 많아요. 돌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이것도 순환 길이니까. 돌계단은 뭐 만들어 놓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돌계단이. 손잡고 또 올라가게 돼 있어, 이렇게. 요게 이제 능 가는 길인데 요건 막아놨구나. 이게 능 외곽 가는 데인가? 아, 요 밑에 젊은 외곽. 아, 여기서 가라지는 그래. 더 올라가면 이제 산 내각. 요로 내려가면 좀 가까운 곳. 정릉사. 현이치 정릉사. 일로 올라가면 여기 올라가 볼까? 아, 그래, 올라가 보자. 제실에서 600m 왔고, 순환길로 프로스트웨이, 워크웨이 가려면 왼쪽으로 가야 되고, 또 여기로 내려가면은 그냥 가깝고, 여기로 내려가면 외곽길이고, 그렇구만. 아, 그래도 이왕 왔는데 외곽길로 가야지. 오케이. 천천히 올라갑시다. 외곽길로. 외곽길로 올라가 봅시다. 아, 서울서 살았지만 나 이렇게 좋은 데 처음 봤어요. 서울서 90년 살았는데 처음 와보는 게. 와, 정릉 좋네. 야, 이거 2.5km 이거 힘들긴 힘들구나. 와, 계속 산으로 올라가네. 여기 봐, 계속 산으로 올라가. 올라간 길 좀 쉬었다 가자. 여기 이제 두 갈래길이 있는데 왼쪽은 옛 지금 새로 만들어 놓고 요 바른 쪽은 가깝게 했는데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든 지 오래됐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쪽 길로 가봅시다. 야, 이제 여름이 왔다. 더웠다. 아, 가만히 있어. 아, 이렇게도 올라가고 여기에도 올라가고 그래. 요 길이 옛날 길이구만. 그러네. 아, 아, 이 길이 더 좋은데. 이 길이 아주 더 운치가 있구만. 아, 저쪽은 도로변. 도로변 길이구만. 도로구만. 아, 이 길이 많네. 아, 좋다. 길 좋아. 아, 이게 숲이 많이 우거졌어요, 완전히. 늘어났네. 아, 이거 산책길지군. 이때까지 능산책길래 여러분
평지 산도 달라봤지만 여기 최고구만. 이거 얼마나 좋아. 이거 잘 해놨네. 이제 사람이 없어서 할배 발자국 소리만 나는 거. 숨소리하고. 이거 봐, 얼마나 좋아, 이 길이. 아유, 이제 이따 슬쩍 내려가는 길이 있네, 이렇게. 나무는 좀 아카시아 나무고 나무가 좀 있는데, 그래도 나무 관리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꼬불꼬불 길. 바로 이가 이 저 정릉산 올라가는 국민대학 올라가는 길인가 보다. 사람들이 위로 걸어오네. 위로. 바로 밑으로 길이 돼 있어요. 아주 좋아요. 여기 이제 자동차 소리가 좀 들리는 거. 아 이거 여기 아주. 협곡, 와, 협곡이 대단하네. 자, 여기 옆이 장차 길이구만. 나 정릉산에서 내려오는 길인 것 같아. 아, 이런 정말 모서길 같아서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약간 그러는데 좋아요. 오늘 예상치 않은 산행과 운동을 하네. 웬만한 얕은 산 산행하고 오늘 비슷하구만. 아이고, 야, 땀 많이 흐르네. 이제 여기에 길이 여기로 딱 났구나. 이렇게 길이 났어. 지금 왔던 길. 아, 네. 내려가는 길이 뭐인데, 아,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는구나. 아 여기 뭐 정상 쉼터 같은 게 있네. 어, 좋네. 여기서 쉴 수도 있구나. 이 버섯나무 같은 게 있어? 쉼터가 있어요? 와. 하늘이 파랗구만. 카메라입니까? 예. 동영상 찍습니까? 예. 요거 찍으세요, 요거. 아이고, 이 종이 가르쳐 주셨네. 감사. 이야, 근데 이게, 여기, 이게 단, 딱 하나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우와. 아이고,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봐. 이거는, 보십시다. 이건 그 앞에 있는 화면인가요? 예.
요렇게 사슬도 좀 치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것도 덜피고 돌려가지고 밑에서 하면 좋죠. 예, 좋죠. 예. 이래가지고. 돌리시면 되지. 아니, 아니,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예. 이렇게 올리면 다 돼요. 밑으로 이어서 이렇게 찍고. 예. 아, 잘 아, 이거 얼마나 이뻐. 야, 이쁩니다. 그건 어디 겁니까? 이거 우리나라 겁니다. 삼성 거예요? 아니, 리모브 K1.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이 회사가 정리했기 때문에 없고. 네, 시중에 없어요, 그러면? 시중에 아마 중고품은 있을 거예요, 중고. 뭐, 이름이 뭐예요? 아, 저게 도봉산인가요? 북한산인가요? 아, 북한산이죠. 아, 여기 산에 휴게소가 있는데, 이 정릉산에. 아, 이 휴게소도 잘 만들어놨네. 난 더군다나 여기 저 참 귀한 꽃을 발견했네. 아이고, 좋네. 자, 또 가봅시다. 둘레길 참, 이 능해 둘레길 중에서는 아주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예, 전부 나무로 계단을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 내려가 봅시다. 그렇고, 이끌어줄 수 있네. 조심조심. 아, 여기도 양쪽 길로 우측으로 내려가는 게 있고 좌측으로 있는, 아, 우측으로 내려가 보지. 올라올 때도 우측으로 양갈래로 돼 있네. 사람도 다니기 쉽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양갈래로 갤러 이렇게 딱 하니 갤러. 잘 해놨네. 이렇게 돼 있어. 양갈래로. 이렇게 내려갑시다. 둘레길, 평지길이 많은 데는 어딘가 선릉, 선정릉 쪽인데 거기보다는 이거 아주 저 정릉은 나무도 많지만 아주 산책길이 묘미가 아주 좋아요. 아, 이쪽 이렇게 좋은데 또 생전 처음 와보네. 정말. 내려가는 길도 아주 꾸불꾸불 좋구만. 나 이 기록을 조금 더 삭제하고 그대로. 여기가 또 쉼터구만, 쉼터. 저 사람 저기서 치저오네, 쉬네. 내려갑시다. 진짜 2.5km 되거든요. 무슨 새 소리는 뭐 아주 얼마나 좋아져. 아, 여기 좀 가파르네. 내려가는 길이 가파러. 이렇게 가파러 여기 내려가는 길이 여기서 조심해야 되겠구만. 이 일부 돌가루 있는 길이 넘어졌다 하면 그냥 과당해, 과당. 저기, 저 꼬불랑꼬불랑 길. 길 잘 만들었네.
가만히 있으면 들도 올 텐데 움직이니까 좀 덥습니다. 네. 이렇게 내려갈 길이 있구나. 아, 좋네. 정말 둘레길이. 나 이 능해 둘레길인 걸 이런 둘레길은 처음 경험하니까 감탄밖에 안 감탄사가 나오는 거. 내려오는 길. 내려온 길 좀 줌해 볼까?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길. 좋네. 일부터 오르락내락 하는 게 있구만. 아, 이게 아주, 진짜. 서울시내 이런 게 있다는 게 나 신비롭네. 처음 대하지만. 꼬불꼬불하게 잘 해놨어요. 나무 봐, 나무 숲이고 거친 거 봐. 좋다, 길. 진짜 감탄사 나와요. 이제 3분 2 정도 온 거 같아. 거의 1.7km, 8km 왔을까? 모르지. 또 가봐야지. 아이고, 여긴 나무가 꽤 울창하네. 나무가 울창해. 산길이 아주 정말 산책하기 정말 재미있어서 아, 얼마나 길이 이렇게 좋아. 가봐서 일로 내려. 이게 여기 또 휴게소구나. 일로 내려가는 길이야. 아, 휴게소 한번 들어볼까? 중간중간에 휴게소가 많으네. 여기도 휴게소. 휴게소 있구나. 자, 여기. 이 바위에 나무가 자랐네. 이 바위에 나무가 어떻게 자랐지? 이 바위인데 바위에 나무가 자랐어. 이게 바위. 순전히 바위거든 이거. 와, 그거 참 신비하네. 오, 참 신비해. 저게 바위거든. 근데 바위에 어떻게 뿌리를, 나무가 뿌리가 내려가지고 내렸어, 한쪽에. 근데 저쪽 위에 있는 나무를 아까 담았는데 저 위에 있는 나무가 돌 위에서 자랐네. 오호. 야. 자, 내려갑시다.
그렇죠. 또 바위 봐, 바위산. 바위 올릴게. 또 바위. 와, 계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야, 참. 그래, 딴 놈은 내가 많이 가봤지만 이런 놈은 또 이렇게 참 산책길을 이렇게 오묘조물하게 아름다운 거 처음 봤네. 뭐 여기도 또 휴게실이 있네. 절로 우측에서 올라가나 좌측에서 올라가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길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여긴 계속 이제 내려가는 것 같더니 여긴 더 올라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어, 그렇구나. 이제 평지네. 아, 저기 눈이 보이네. 어, 평지 다 왔어. 나무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나무에가 무슨 뿌리가 위까지 올라와 가지고 아 이게 나무가 특별한 나무인 것 같아. 이거 봐, 나무에 뭐 혹 같은 것이 많이 달렸어. 이게 뭐야, 혹인데 나무에는 혹도 있나 또? 오, 근데 이 선앙당처럼 무슨 누가 시를 매놓은 거 보니까 나봐. 나무, 기도하는 나무인 것 같은데. 아, 그럼 버드나무가를 뒤로 하고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아, 오늘 집안 산책도 있었는데, 약간 덥지만, 그래도 산책이 뜻깊게 오늘 산책했습니다. 아유. 산책길이 정말 정말 아주 영어로 얘기하면 fantastic forest trail. 어? fantastic. 정말 환상적이네. 맨눈에 이런 산책길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와. 나무마다 흰 걸 묶어놓은 거 보니까 누가 여기서 기도를 하는 것 같아. 이거 줄이 다 있지 나무에. 아, 좋네. 아주 완만히 이제 내려가는 길 넓고 좋습니다. 보세요, 길이. 그렇죠. 완만하고 저 앞이 능 입구가 보입니다. 그래서 산행원을 하고 2.5km 오늘 주파했구만. 중간중간에 쉼터를 잘 해놨어. 여기도 쉼터를 해놨네. 여기도 쉼터. 여기도 쉼터. 어, 그거 참. 쉼터.
아까 중간 길이 저거구나. 중간 길 표를 보여주겠는데 중간 길이 요거야. 요게 중간 길. 중간 길 보이죠? 매트 여기 써있어요. 써있네. 숲길았네. 숲길았네. 지금 내가 어떻게 왔냐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서 요를 가다 갈려고 그러다 A 해서 일로 해서 B 해서 발배나무숲 팥배나무숲 있고 저 요렇게 해서 요로 해서 요를 주는 거 왔어요. 다 왔습니다. 입구까지 능까지 소나무숲까지 능까지. 여기가 발배나무숲길 외곽길이 1.44km 약 40분 걸린다 그러고 참나무길 아 중간이 참나무길이구나. 참나무길이 0.47 약 10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참. 아, 오늘 아주 능도 보고 산도 산책을 하고 등산하고 못지않네. 아주 좋은 경험했습니다. 개울도 있는데 이게 개울이 이제 비가 오면은 요 개울이 비가 오면은 이제 좀 물이 내려가겠죠. 개울이 굵은 나무에다가 끈을 다 맨달아서 왜 그랬을까? 또 굵은 나무에다가 저 나무에다도 해놨죠. 저기 나무, 그지? 굵은 나무에다 저기다. 아, 오늘 아주 좋았어요.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최고. 오늘 아주 이 산행 못지 않습니다. 산행. 이제 능인데 왔어요. 여기도 또 왼쪽에 휴식터가 또 있네. 아 여기 물이 아, 여기가 여기 또 이제 쉼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비가 많이 오면 여기도 괜찮겠어요. 그죠? 저기다 좋죠. 좋습니다. 우측에 능 정릉 우측에 정릉이죠. 정릉 보이죠? 여기. 그래서 보고 봅시다. 이리 지나가 봅시다. 이제 외곽길에서 다 내려와가지고 능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가 좀 있고, 날파리가 좀 있구만. 자. 자, 그럼 오늘 좋은 구경했습니다. 아주 호적한 정릉에서 한 3시간, 내지 3시간 반 보냈습니다. 공기 좋습니다. 와, 아주 경치가 끝내주는 거야, 끝내줘요. 아, a fine day. I take walk around the forest circle line. 아주 외곽길 산책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도 브라보입니다. 넘버원 화이팅. 브라보. 정릉산은 특이하게 이 바위들이 아주 큰 바위들이 그냥 잘 부쩍부쩍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보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6시에는 이제 문을 닫으니까 자, 여기 왔습니다. 오늘 조선 왕릉 그래서 로얄 탐버 오브 더 조선 다이너스티 정릉 왕후의 왕 오늘 와가지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화이팅입니다.